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꽃이 점점 더 풍성하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토요일 아침, 지금은 8시 40분이에요. 제가 이른 아침 좋은 언니들과 송추 계곡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꽃밭에 왔습니다. 우리 꽃들 한번 또 보고 가려고요.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폭염이 시작됐어요. 찜통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식물들도, 사람도 힘든데 이런 식물들도 굉장히 힘이 들어 해요. 그래서 비 올 때 힘든 아이도 있었고, 지금 이제 비 올 때도 잘 견뎠던 아이들이, 그래서 막 너무 더우니까 죽어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목마가렛 있죠. 목마가렛이 그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졌는데 얘는 지금 살아있기는 한데 과연 어떤 아이가 살아남을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 다알리아는 진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요 다알리아는 꼭 올려드리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제도 제가 저녁에 꽃 진 아이들 잘라내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예쁘고, 지금 이것도 해바라기가 이제 모습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황아 코스모스. 근데요, 얘가 그냥 풀인가 봐요. 저는 꽁에, 아니, 큰 꽁의 비름, 아니, 큰, 뭐지? 꽁의 달인가? 그런 잎이랑 너무 닮아서 혹시 꽃이 피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 심어 놨는데 꽃이 아닌가 봐요. 진짜. 야생 초보는 초보인가 봐요. 얘가 꽃인지 풀인지 아직 구분이 안 돼서 일단 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을까. 요 목마가렛은 그래도 조금 건강해 보여요. 요 아이들이 진짜 이 폭염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메리골드, 얘는 잎이, 아니 키가 엄청이 큰데 꽃은 없어요. 꽃은 이렇게 있는 아이는 있는데 없는 아이는 없고. 뭐죠? 메리골드 맞아요? 아니면 꽃이 나중에 피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 꽃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이 목마가레, 얘 진짜 예쁜 애인데 꽃이 이렇게 피면서도 잎이 누래지고 있어요. 너무 가엾어 죽겠습니다. 진짜. 어머, 채송아. 아침에 오니까 채송아 이쁘게 피는 모습을 봅니다. 얘가 이렇게 땅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요 화분에 이제 담아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노란 꽃도 이렇게 피었고요. 오늘도 여전히 이 자금성 3시화는 못 볼 듯 합니다. 장미 보세요. 이게 장미인지 찔레 장미인지. 꽃이 이렇게 커요. 지난번에 아마 덜 핀 거를 봐서 얘가 작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꽃이 크답니다. 얘가 꼬리풀이 아니고 아마 제가 영상에 보니까 얘가 그거 뭐더라? 외성종인데. 외성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님 영상 보면서 제가 얘가 그 아이구나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싹 잘라줬어요. 꽂힌 거 이런 거 싹 잘라줬더니 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얘는 노루오줌도 싹둑 잘랐더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당근에서 구입한 이거 갓꽃이거든요. 얘도 이제 이 갓꽃은 일반 갓꽃하고 진짜 다르거든요. 엄청 다른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꽃볼이 잡혔습니다. 얘 꽃피면 진짜 꽃핀 거 보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두 그루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 이제 꽃볼이 이렇게 잡혔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꽃이 진짜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갓꽃이고요. 지금 아직은 건강에 잘 버텨주는 우리 예쁜 꽃들 진짜 자랑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뻐서. 코스모스, 너는 벌들이 와서 꿀도 하고 난리 났네요 아주. 그리고 저희 꽃밭에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거를 자꾸 장미봉숭아라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장미봉숭아가 아니라 겹이에요, 겹. 겹봉숭아. 제가 자꾸 장미봉숭아라고 했는데 얘는 겹봉숭아예요. 혹겹이 아니라 이렇게 겹으로 돼서 꽃도 펴도 굉장히 풍성하죠? 겹봉숭아예요. 다 혹겹으로 나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겹으로 피어져서 너무 제가 너무 고마워하는. 이거 솔잎도라지. 제가 아직 얘를 화분에, 얘는 월동이 안 되는 애라서 화분에 심어야 될지 땅에 심어야 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포트째 있는데 여기서 계속 꽃이 이렇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애기 지손이도 계속 되게 건강해졌어요. 얘 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얘도. 이렇게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애기 지손이 예쁘죠. 이렇게 스팸 가자니야 보니까 얘가 요런 일반적으로 피었던 스쿤 가자니아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이 장마하고 이렇게 찜통 더위를 얘네도 잘 이겨내는데, 여기 그 어디야, 산들야 야생화에서 데려온 꽃이 굉장히 큰 스쿤 가자니아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갔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갔답니다. 그리고 스쿤 가자니아는 얘가 우리 쪽에서는, 이 북부 쪽에서는 아마 월동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땅에 이렇게 심어 놨고, 이렇게 작은 애기 좀 미니종 가자니아는 제가 이렇게 화분에 심었거든요. 근데 얘도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요건 좀 종류가 다른 가자니아는 갔답니다. 사계 소국은 제가 하도 지난번에 정신이 없어서 한번 쏙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가셨어요. 간 것 같아요. 말랐어요.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요런 애는 뽑아주면 내년에 글쎄요. 여기 씨가, 근데 제가 씨가 맺히기 전에 그냥 꽃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필런지 모르겠는데, 사계 소국도 갔답니다. 요거는 습근 비율로 올랐는데, 얘도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얘도 꽃이 피고 하면서 꽃이가 떨어졌으니까 내년을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은남국화 삽목 한 애들 요 살았습니다. 여기서도 그 위에 꽃이, 아니 이렇게 쬐끄만데 그 위에 잘라서 심었더니 여기서 꽃이 피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지금 이 나무는 이제 꽃을 다 물고 있습니다. 은남국화는 이제 계속 꽃을 피워줄 듯 합니다. 이거 먼저 번에 핀 애들이고, 이렇게 핀 애들이고, 얘는 삽목한 거마다 다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은남국화가 많이 있답니다. 아유 예쁜 풍로초, 겹풍로초 여전히 예뻐요. 구름국화는 가셨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얘 계속 저면 간수하면서 했었는데 또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얘 물러버려가지고 얘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빼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얘가 살지 죽을지. 추자도 사랑초 예쁘죠? 여전히 예쁘답니다. 와, 장미꽃 새로 피는 아이 볼까요? 어머머, 웬일이야. 어머, 어떻게, 핑크색이 아니라 얘는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이 나무가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아이보리를 폈어요. 너무 예쁘죠? 제 입에 그냥 너무 예쁘단 말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요 아이보리 처음 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게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금 쫄러리 장미가 이렇게 쫄러리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핑크 색깔. 지난번에 보니까 벌레가 먹어서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거 안 뿌렸어요. 그거 뿌렸어요. 균키라고 두충. 저기 토동인에서 파는 거. 걔 이름 뭐지? 걔랑 같이 뿌렸더니 벌레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 장미가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일반 장미하고 꽃 모양이, 저 밖에서 보니까 담장 너머에서 이거 보니까 꽃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잎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랑
이런 아이랑 고는 그 장미가 달라요. 얘랑 얘도 좀 비슷한 것 같다. 아니면 지금 피는 과정이라서 그럴까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도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천인구, 여기 지금 천인구. 와, 얘네들 진짜 천인구 엄청 풍성하게 잘 자라잖아요. 지금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네들은 자리를 좀 옮겨줘야 할 듯해요. 너무 여기 장미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슈퍼벨인가요? 이쁘다. 얘도 계속 피고. 데모루. 데모루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건강 상태가 좋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얘 밀레니엄 벨, 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리, 나팔나리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곧 꽃이 피지 않을까요? 나팔나리, 향기 좋은 나팔나리. 그리고 이거 백일홍 있잖아요. 저 아는 지인이 그 지인 은하의 정원님, 은하의 정원님이 소다맘님 그거 백합 이거 뭐지? 백일홍 진짜 한 송이 맞아?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송이 맞아요. 제가 그거 씨앗 뿌린 데서 하나가 따로 있어서 걔는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런 꽃이 있는데 그렇게 피는 꽃은 하나도 없어. 봐봐봐, 잘 봐봐. 그거 한 그루가 아니라 아마 여러 그루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여태 거짓말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저도 제가 이거 한 송이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여기 진짜 와서 확인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한 그루 맞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영상 찍어서 보냈어요. 한 그루 맞다고 그랬더니 정말 한 그루 맞네. 얘가 진짜 한 그루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풍성하냐고요. 진짜 저도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진짜 근데 한 그루 맞잖아요. 얘는 하나 있으면서 아마 영양분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꽃 색깔도 너무 예쁘죠. 꽃도 예쁘죠. 꽃도 이렇게 풍성하게 계속 피어주고 있어요. 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일홍은 100일 간다고 해서 백일홍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마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피어주지 않을까. 정말 너무 예쁜 저의 자랑 백일홍이랍니다. 저희 꽃밭에 이런 백일홍이 살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옥상 레인보우님 보내주신 당국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얘도 이제 꽃 피려고 꽃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얘가 제일 좋은 자리, 요 백일홍 옆에 있다 보니까 백일홍에 치여서 혹시 못 크면 어떡하지 했는데 더 잘 크고 있네요. 그리고 꼬리풀, 핑크색 꼬리풀 진짜 예쁘죠? 한번 싹 잘라냈더니 이렇게 꽃이 더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아유, 나팔꽃도 계속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고요.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샤이니인가 아니면 뭐지? 뭐 자지간 이름이 특이한데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죽을 똥 말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지켜봤죠. 근데 여름에 뭐 비 올 때 얘가 혹시 녹아버리지 않나 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가는 줄 알았던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꽃볼을 이렇게 꽃을 엄청 많이 몰고 있어요. 이렇게 얘 제가 딴 거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얘는 물을 뭐 그렇게 주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얘 이렇게 살았어요. 얘 뭐죠? 얘 이름 진짜 알고 싶어요. 아, 글록스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보세요. 한려나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요 앞전에 올려드릴 때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참 뜸 했다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하죠. 이 속에 보면 아마 씨앗도 맺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꽃을 시든 꽃을 다 일일이 제대로 잘라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와, 오늘 더 풍성하게 많이 폈네요. 임파첸스 물봉숭아. 얘는 진짜
얘도 한동안 조금 힘들어 했는데 제철을 만난 걸까요? 여기 뭐 벌레가 있는 걸까요? 근데 아무튼 꽃이 예쁘게 풍성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목마가렛이 몇 개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심었던 아이 다섯 개였었는데 지금 네 개, 하나는 갔어요. 여기는 아예 잎이 가갖고 제가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아이들, 아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기 있는 대머루는 얘도 되게 힘들어하고 아마 이 찐통 더위가 이 꽃들에게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카네이션 페랭이 종류도 갈등말등 그러면서 또 꽃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꽃 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 잡혀 있고 자 여기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덮어놨어요. 예. 노란 화분에서 꽃을 그렇게 예쁘게 심어줬었는데 얘가 그 화분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봤거든요. 얘랑 두 개 뽑아봤더니 얘네들이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줬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얘네들 너무 예쁜데 제가 얘 애목대를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다듬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그 새순이 나오네요. 확실히 그 얘네들이 갖고 있던 흙을 털어내고 심어준 아이들이 땅에 다 적응을 더 잘하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얘는 꽃도 이렇게 놀이끼리 하면서도 또 꽃은 여전히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 금화균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폈습니다. 제가 이 금화균 꽃을 아침마다 서 하긴 하고 얘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꽃도 잎도 줄기도 뿌리도 다 몸에 좋은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재배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 이 꽃을 말려서 차를 끓여 먹어도 그렇게 좋대요. 이 꽃을 따서 샐러드도 해먹고 진짜 다양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꽃을 이제 딸 거예요. 아침에 제가 점심에 땄더니 점심에 따니까 제가 또 바로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따는 꽃은 확실히 싱싱하게 저녁에 가도 그냥 노랗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왔으니까 아침에 꽃을 따가지고 갈 거예요. 금화기 꽃도 너무 예쁘죠? 아 우리 집 미모사 살았어요. 건들면 또 저기 되나? 예, 얘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자리를 옮겨줬어요. 이렇게 따로 얘가 워낙 몸이 커져서 따로 심었는데 얘가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안 줬어요. 제가 제 눈에 안 보여서. 근데 어느 날 구름이네님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우리 미모사 어떻게 됐지? 그러고 와보니까 이렇게 잘 살아있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얘 건드리면 아야 하는 아이잖아요. 건드리면 볼까요 또? 건드렸어요. 어디 갔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이런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기죠? 그루미님, 낯달맞이 이렇게 잘 피어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을 지금 한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 지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 세상인가 봐요.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와 여기도 꽃이 이쁘다. 많이 폈네. 우리 집 수천대를 안 담아주면 안 되겠죠? 여전히 예쁘게 피어있는 수천대 잘 살아주고 있는 밀레니엄 배 아유 벌이 아주 그냥 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나 예쁜 백일홍 진짜 자랑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쁜 꽃들 이제 영상에 담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